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성재단의 여성가족재단에서 오늘 이 주제가 굉장히 저희에게는 여러 가지의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세대 간 갈등뿐만 아니고 또는 젠더 갈등뿐만이 아니라 사실 인구 문제가 지금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뭐 국민의 75% 이상이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이거와 상통하게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출산율, 출생률을 높이는데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반등해서 이러한 출산율, 출생률이 높아지더라 하는 연구들은 뭐 OECD 국가의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인구 문제, 아마 세대를 불문하고 느끼고 계실 텐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오늘의 주제는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세대 간 생각은 다르지만 다채로운 세상이라는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서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멀리서 오셨는데요. 발제에는 청년의 젠더 갈등 인식과 정책 요구라는 내용으로 발제를 맡아주신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의 연구원이신 임혜경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아마 연구하신 내용들을 저희에게 또 들려주셔서 저희가 또 저희 광주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좀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발제와 더불어서 오늘 토론을 맡아주실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제가 여성가족재단에 와서 새롭게 또 이 세대 간을 모두 아울러서 뵙게 되네요. 제가 차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론 우정 선생님이십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아주실 선생님께서는 수원의 대표를 하고 계시는 평등 정주영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전남대학교 농경제학과의 4학년이라고 제가 조금 전 소개를 받았는데요. 우리 김지석 군 하겠습니다. 같은 대학이네요. 전남대학교 약학의 박준하 학생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아마 미소로 만나주실 것 같아요. 광주 상무고등학교의 학생회장님이시네요. 강효민 학생을 소개하겠습니다. 또 광주 학생의회의 의장을 맡고 있고요. 제가 아직 학교 소개는 못 했는데 아마 본인이 본인 학교 소개도 해주면 좋겠습니다. 백정영군 소개하겠습니다. 학교는 혹시? 숭일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랍니다. 우리 이렇게 모이신 발제자와 여섯 분의 토론자와 함께 오늘의 주제를 함께 다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이 플로어에서 또 같이 경청해 주시고 같이 토론에 참여해 주실 여러분도 다 소개해 드리지 못하지만 저희가 뜨거운 박수로 서로를 환영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소개는 끝났고요. 저희가 발제를 듣는 시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임혜경 선생님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의 임혜경 연구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기차를 타고 오면서 이렇게 가을 들녘이 이렇게 쫙 있는 이런 남도지방을 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잠시의 어떤 힐링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발표할 내용은 제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되게 짧은 기간이긴 했어요. 제가 이제 경기도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그 젠더 갈등 관련된 연구를 좀 해달라 요청을 하셔서 젠더 갈등 대응을 위한 경기도 양성평등 정책 발굴이라는 연구를 좀 했었고요. 이 연구를 하면서 이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좀 고민이 많았어요. 대부분의 그동안 많이 그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도되는 내용들은 뭐 젠더 갈등에 대해서 많이 인식하고 있다, 특히나 20대들이 많이 인식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이런 것들 토대로 해서 어떤 정책적인 요구들을 읽어낼 수 있을까 고민해 봤을 때는 사실 조금 해결 답안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양한 분들의 좀 의견을 좀 들어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다라고 해서 그 연구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워킹그룹을 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의 어떤 성평등 정책에 관심이 있는 성평등 정책 위원회라든지 또 이제 청년 정책을 연구하시는 분들 또 그리고 청년 활동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과 함께 이 워킹그룹을 운영하면서 이 젠더 갈등 대응과 관련돼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정책을 좀 발굴하면 좋을지 사전에 한 6차례 정도 저희가 회의를 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청년들에게 좀 필요한 듣고 싶은 그런 문항들을 설계를 해서 면접 조사를 좀 했어요. 많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그 결과를 중심으로 오늘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전반적인 조사 개요와 조사 결과, 정책 제언 순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조사 개요는 이제 저희가 그 워킹 그룹을 이제 운영을 해 보니까 그동안 너무 이 젠더 갈등이라는 게 갈등에 초점이 많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성평등 정책이 그리는 사회, 성평등이 지향하는 비전에 대한 논의보다는 갈등에 주목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저희 그 워킹그룹에서 많이 논의를 했고 가능하면 어떤 갈등이 아니라 이런 양성평등 정책을 확장하는 관점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게 그런 워킹그룹에서의 논의 결과였어요. 하지만 뭐 젠더 갈등 원인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의들을 좀 해보기도 했는데 가장 먼저 저희 주목했던 것은 아까 이제 대표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성차별이라는 것을 인식, 이게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성차별이다라고 누군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사실 경험하지 못하고 이제 불편하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런 어떤 성차별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이나 기회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어떤 성차별이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성평등 정책이 여성 정책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남성들도 좀 피해의식을 갖는 것 같다. 남성들도 이런 어떤 가부장 사회에 살면서 이런 경쟁 사회에 살면서 어떤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겪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듣고자 했고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이야기를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또 이 남성들도 사실은 이 노동시장에서 어떤 지위라든지 또 이 세대에 따라서 또는 자신의 어떤 그런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남성들이 가지는 그런 어떤 위치성이나 뭐 권력도 다를 수 있는데 여성과 남성대 구도를 하다 보니까 남성이 되게 이제 일반화되는 문제들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했었고 사실은 그 성평등 정책이 초기에는 이제 저희가 여성 정책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취약한 여성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에서 95년에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었는데 과연 그런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전환이 돼서 어떤 성평등한 정책의 어떤 그런 다양성들이 확보되고 있느냐 이런 논의도 좀 가져갔고 이런 논의들 토대로 해서 좀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양성평등이 중요한 가치, 모두를 위한 어떤 양성평등의 가치, 그리고 이런 우리 사회의 어떤 다양한 다양성들을 포용할 수 있는 가치로서 양성평등 정책 비전이 좀 제시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주요하게 이런 젠더 갈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들은 양성평등의 어떤 긍정적인 사회상들을 좀 더 많이 심어주는 게 중요하겠다는 이야기들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사업 분야별로는 어떤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남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하는 것 그리고 어떤 그 젠더 정책, 성평등 정책에 남성들도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과제들 그리고 그동안 어떤 상대적으로 어떤 남성들에 대한 우리가 지식 연구라든가 삶의 질과 관련된 연구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관련된 어떤 연구나 지식 구축이 좀 필요하다는 논의들을 했고 이런 것들 토대로 해서 제가 청년들을 이제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한 네 가지 정도 오늘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처음에는 그 젠더 갈등 경험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사실은 젠더 갈등 그러면 누구나 어떤 정치권에서 이야기될 때는 남녀 갈등으로 사실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들께 그 젠더 갈등을 무엇이라고 경험을 했는지를 물어봤고 제가 이제 조사에서는 20대부터 39세까지 청년분들 조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성장 과정, 뭐 학교, 직장 내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우선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은 가족 내에서의 젠더 갈등이었어요. 부모님들이 어떤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아들로서 딸로서 좀 여러 가지 갈등들을 많이 겪어왔다. 뭐 딸은 아버지와 뭐 아들은 아버지와 또 엄마와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성역할 고정관념이라든지 어떤 성인지 감수성의 차이로 인한 그런 갈등들이 좀 있고 대화가 잘 되지 않았던 뭐 그런 어려움들을 좀 많이들 이야기했었고 또 이제 부모 세대들을 우리 청년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 돌봄과 관련돼서
조부모 돌봄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딸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결정은 장남이 해야 된다 이런 문화가 이제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어떤 이런 것들 안에서 가족 내 그 형제들 간의 그런 갈등도 젠더 갈등으로 좀 인식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젠더 갈등을 남녀 간의 갈등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역할 고정관념이라든지 우리 사회의 그런 어떤 뿌리 깊은 어떤 가부장 문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갈등들 또 그런 것들 또 세대 간 또 인식의 격차들을 그 젠더 갈등으로 많이 좀 인식하고 있었고 또 재밌었는데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 간의 소통의 어려움도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아내는 여중 여대를 나와서 이런 페미니즘에 관심이 많았는데 자기는 남중 남고 공대를 나와서 사실은 되게 남성들만 있다 보니까 되게 그런 성인지 감수성을 접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이제 결혼하고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 젠더 갈등 경험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는 가족 내에서 갈등들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고요.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의 갈등은 이제 여성 가족부가 주로 많이 핵심 이슈가 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평등, 양성평등을 한다는데 왜 여성 가족부냐 이런 의원들도 많이 이야기했다고 하고 또 이제 게임 셧다운제에 관련돼서 이제 그 여성 가족부에 대한 그런 어떤 뭔가 신뢰감이 많이 이제 무너지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떤 그런 이야기들도 많은 주제가 됐다라는 말씀들 하셨고 또 이제 어떤 그 남성인데 이제 페미니즘 활동을 하시는 남성 청년들은 자기가 이렇게 페미니즘을 공부하다 보니까 페미니즘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 삶은 상당히 많은 경험을 했고 변화를 많이 겪었는데 주변에서는 이런 어떤 성평등이나 페미니즘을 조금 폄하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문적이지 않은 분야다라는 그런 평가들도 많이 받았다고 하고 또 이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렇게 어떤 성평등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동창들 중에서는 또 약간 이렇게 남성 중심적인 동창들이 있어서 한두 번은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대화의 회피 주제가 되고 어떤 친구들은 이제 뭐 페미니즘을 공부하면서 가족과 뭐 친구와 관계를 끊었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친구나 지인들 관계에서는 사실은 친구들은 안 만나면 사실도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이든 단절되고 교류가 되지 않는 이런 경험들도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는 뭐 그 대학교 총여학생의 폐지와 관련돼서 학교 내에서 어떤 갈등들에 대한 경험들도 있었지만 또 학교 내 인권 수업으로 젠더 갈등을 했던 것들이 자기한테는 너무 도움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기회들이 필요하고 그 당시에 교수님이 그런 걸 적절하게 이런 토론의 기회를 가져서 도움이 됐던 사례들도 이야기하면서 또 이제 사회적으로는 갈등이라고 이야기해서 더 많이 주목하다 보니까 그리고 좀 더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고 함께 해나갈 거라기보다는 갈등에만 중점을 둔 뭐 기사라든지 언론 보도가 많이 좀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유튜브 및 게임 방송 등에서 어떤 여성 폄하라는 것들을 많이 경험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 사실 직장 내에서 이런 주제는 사실 많이 회피하게 되지만 어떤 출산, 육아, 경력 단절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돼서는 모두 다 관심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특히나 남성분들도 이 주제에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어떤 갈등보다는 겪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런 젠더 갈등 경험을 들으면서 생각했던 것은 이런 젠더 갈등을 청년들은 어떤 남녀 간의 어떤 그런 갈등보다는 젠더 인식,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성인지 감수성의 어떤 차이로 인한 어떤 소통의 어려움을 그 젠더 갈등으로 더 많이 인식하고 있다라는 걸 느꼈고 하지만 이런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그런 교육 기회라든지 경험들을 여쭤봤을 때는 되게 형식적인 뭐 여성폭력 예방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외에는 사실 많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직장인들 중에서는 이렇게 의무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됐는데 상당히 좀 자기는 처음 접한 교육이었고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것들 좀 많다라면 이런 갈등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냐라는 의견들을 좀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청년들은 젠더 갈등이라고 하는데 사실 자기는 갈등 경험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이제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들에게 이제 차별 경험에 대해서도 좀 여쭈었어요. 그래서 가족이나 그런데 이제 사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이렇게 학교 청년기에 겪었던 그런 차별 경험들을 지금도 많이들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사회가 성차별이 해소됐다라고 정치권에서는 얘기하는데 왜 우리 사회는 아직도 이런 차별들이 존재하는데 왜 차별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걸까? 어떤 그 정치권과 정말 우리 일반 시민들의 삶과는 많이 괴리되어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 가정 내에서 이제 여전히 많은 아들 선호가 여전히 있더라고요. 성역할 고정관념. 그래서 어떤 가부장 문화라든지 이제 아들에게 먼저 좀 더 많은 기회들을 뭐 해외 연수나 이런 것들 할 때 아들에게 이제 몰아주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아들 스스로가 되게 미안해하는 거야. 동등하게 기회를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나한테 막 집중된 이런 것들이 너무 불편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셨고,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딸이라고 하다 보니까 뭐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이렇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통제를 받는 측면들에 대해서 자기 삶 차별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또 청년 남성들 같은 경우 남자답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좀 많이 불편하고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학교 같은 것에서도 여전히 어떤 여학생 같은 경우 여성성을 강조한다든지, 또 이제 남학생들이 가장 많이 여학생 남학생 다 많이 얘기했던 것들이 탈의실이 남학생은 없다는 그런 것들 엄청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남자들은 아무 데서나 옷 벗어도 된다라는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남학생이 어떤 핑크색을 좋아한다든지 여학생이 조금 더 남성적이라고 했을 때 어떤 개인의 취향을 되게 어떤 성별로 구분해서 조롱하는 문화들이 좀 학교 생활에서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학교 교사들께서 어떤 체벌이나 어떤 규정을 적용할 때 남녀 학생에게 다르게 좀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들 때문에 좀 차별이라고 느꼈다라는 이야기 했었고, 이제 뭐 대학을 진학할 때 진로라든지 이런 것들 상담이라든지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성역할 규범에 따라서 이런 것들 사실 좀 제한적이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좀 있었는데, 이게 재밌었던 것은 그래서 제가 남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많이 불편했냐 그래서 많이 불편했냐라고 하면 사실 남학생들은 사실 뭐 그런 건 있었지만 우리는 조금 여성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우대받지 않느냐라는 생각들도 많이 가지시면서 뭐 그렇게 크게 차별이라고 인식하지는 못했다라고 말씀을 했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르바이트 했을 때는 남학생들이 되게 많이 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 구할 때 남학생들이 구하기가 참 어렵다고 하더라고. 특히 서비스직 같은 경우. 그래서 아르바이트에 성별 분리가 있다. 서비스직은 여성, 또 뭐 택배라든지 이런 근력이 필요한 일은 남성들이 하는 역할이라고 해서 서비스직에 남성이 하거나 또 뭐 택배나 이런 걸 여성이 할 때 그거를 일을 잘 못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성이라서 남성이라서 이렇게 이제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평가하는 것들이 불편했다라는 이야기 하셨고, 또 아르바이트 어플리케이션에서 공공하게 여성만 구한다, 뭐 남성만 구한다 이렇게 차별하는 그런 멘트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이야기해 주셨고, 또 직장 내에서는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위와 대우에 있어서 남성들이 여전히 우위인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이제 업무에서 분리되는 거, 여성들은 뭐 당연하게 접대, 남성들은 출장이나 야근을 좀 강요하는 거라든지, 또 청년 여성들 같은 경우 면접하면서 이제 성차별 경험들을 많이 이야기했다는 얘기했고, 무엇보다도 어떤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의 문제들이 항상 고민의 주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어떤 청년들은 인턴으로 들어간 직장에서 본인이 특별한 걸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자기 표현이나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직장 그 선배가 조용히 와서 직장에서는 페미니스트 이런 걸 드러내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자기가 적잖이 놀랐다 이런 경험들도 좀 나눠주셨고요. 그 외에 뭐 일상에서는 어떤 남성성 여성성을 강화하는 그런 것들로 인한 불편함들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특히나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외모가 작거나 키가 작거나 마르거나 그랬을 때는 그런 걸로 외모로 인한 어떤 차별과 혐오, 여성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남성들도 그런 남성성의 기준에 맞지 않았을 때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떤 차별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 뭐 남다답지 못하다든지, 또 여성들에게는 친절을 요구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청년 참여 기구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조차도 되게 이렇게 여성들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페미니스트이냐고 이렇게 좀 물어보는 질문들을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불편했다는 이야기했었고, 공간 및 환경에서는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화장실과 관련된 이야기, 뭐 주차장, 요즘에 왜 여성들을 위한 주차장이냐라고 이야기는, 사실 여성 주차장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어떤 불편 사항들 많이 이야기하셨고, 이제 그 안전 문제와 관련돼서 환경이 안전하지 않은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런 경험들을 들었을 때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이 이런 어떤 성 역할 고정 관념이나 성 역할
그런 규범이 있는 그런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다양하게 정말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선택하고 그런 기회들을 누릴 수 없는 어떤 기회의 차별, 선택의 제약 이런 것들 통해서 어떤 공정하게 어떤 기회가 주어지지 않다 보니까 개인이 정말 선택할 수 없는 잠재력, 개인이 가진 잠재력을 충분하게 실현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이런 어떤 성차별이라는 게 단순히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녀 모두에게 어떤 개인의 어떤 잠재력 실현을 제한하는 그런 것일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가 양성평등 정책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런 부분도 좀 강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저희가 좀 주목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향후 이제 과제로서 어떤 소통과 공감이 좀 필요한가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했을 때 사실은 공감과 소통보다는 교육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너무 잘 모르겠다 사실은. 그런데 하지만 공감과 소통의 장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었어요. 젠더 갈등이 생겨나는 이유는 자신이 처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공감의 문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했었고 또 이제 특히나 이런 젠더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면 좀 하다 보면 약간 좀 격해지거나 이렇게 비난받거나 좀 이런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는 뭐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뭐 실수를 해도 좀 용인할 수 있는 그런 실수 친화적인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 했었고 어떤 갈등보다는 우리가 양성평등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그런 실천 사례들을 좀 더 많이 알려달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공감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성차별 현황이라든지 성차별 구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주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어떤 숙의라든지 토론 같은 걸 할 때는 어떤 정보를 주어주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숙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갖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어떤 성차별이나 성평등을 위한 그런 과정에서 많은 정보들을 좀 주고 또 왜곡된 정보를 좀 바로잡아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고 생애별 대상별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성평등을 위한 활동들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겠는가라고 이제 의견을 들었을 때 대학생들은 공모전 같은 것들 상당히 좋아했어요. 사실 교육을 듣거나 그런 거 조금 따분하다. 본인들에게 어떤 공모전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주고 상과 상금 이런 것들을 주어진다면 본인 스스로가 양성평등 활동 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 좀 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청년 성평등 활동 그룹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야기 하셨어요. 이 청년 세대와 그리고 청소년 세대는 소통이 조금 더 가깝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청소년 세대에서 어떤 그런 성인지 감수성을 좀 더 많이 느끼고 어떤 양성평등 어떤 그런 것들을 배우도록 하고 훈련받고 좀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년 세대와 청소년 세대가 소통할 수 있도록 청년에게 그런 역할들을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하셨고 또 그런 분들을 함께 키워내고 활동할 수 있는 성평등 동아리 활동 지원들이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 하셨고 이런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 서로 네트워크 해주는 것 그리고 새로운 남성 주체들을 발굴하는 것들에 대한 요구도 있으셨고요. 이런 성평등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좀 제작할 수 있도록 뭐 유튜브나 SNS 요즘에는 대부분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것들 접하기 때문에 미디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이나 뭐 이런 것들 제작을 할 수 있는 공모전들도 좀 제안을 좀 해주셨고요. 직장인분들은 조금 요구가 좀 다르더라고요. 또 기업에서 성평등한 직장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활동 지원에 대해서 또 요구가 좀 높으셨고 또 이제 남성들을 이런 양성평등 정책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주제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분 나빠하셨어요. 왜 남성을 특화해서 이런 걸 물어보냐. 함께 가는 건데 그래서 이것도 사실 우리가 남성을 대상화할 수 있겠다라는 제가 좀 반성도 했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이런 양성평등 정책에 남성들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10대 남성 청소년이라든지 또 가사나 돌봄 역량을 필요로 하는 남성들 또 이제 딸이나 딸을 잇는 또 아빠라든지 또 비혼부 아빠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가부장 문화에 익숙한 중년 세대 하여튼 전 세대들의 어떤 남성들의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젠더 갈등 대응을 위해서는 우선은 먼저 양성평등 정책이 지향하는 비전이 뭐고 가치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어떤 성평등, 양성평등 이렇게 단어가 아니라 되게 그건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그런 사회상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성평등 정책이 어떤 개인의 잠재력 실현과 공정한 기회 촉진하는 정책이다. 그리고 어떤 다양성 존중에 기반한 평등과 포용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이런 성 역할 규범이나 가부장적인 그 권력과 위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사회에서 어떻게 작동하면서 개인에게 어떤 기회와 잠재력 실현을 제한하고 있고 그게 차별로서 결과로서 나타나는지를 좀 더 많이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성평등 시민 역량을 강화해야 하고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 확산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특히나 청소년이나 청년들의 어떤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고요.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성평등 참여와 공동 기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지 기반을 확충하는 구축하는 게 중요한데 특히나 이제 남성들이 어떤 젠더 갈등을 재개하는 주체가 아니라 양성평등을 이야기하는 주체로서 좀 만들어 가는 것들이 좀 중요하다는 제안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제안으로는 어떤 양성평등 긍정 모델을 확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그리고 이제 청소년, 유아, 청소년, 청년들의 어떤 양성평등 시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들 그리고 양성평등 공감 정책 그래서 청년들 스스로가 정책에 대해서 모니터링 해보고 필요한 정책들을 발굴하는 것과 함께 또 이제 남성들과 소년과 남성들을 위한 어떤 정책 연구라든지 어떤 정책들도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이런 지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떤 다양한 활동 기회라든지 그런 네트워크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미경 선생님께서 네, 실질적으로 또 조사 연구하신 내용을 토대로 정책 제언까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 안에서 뭐 소통과 공감도 중요하지만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 그건 전 세대 간에서 또 그 세대 간에 가지고 있는 젠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서 컨텐츠도 필요하고 또 세세한 정책 개발도 필요하지만 정책의 모니터링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젠더 갈등 어떻게 하면 너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저한테 대답했냐면 제일 먼저 여러가지 다섯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그 교육 프로그램이 지금 같은 교육 프로그램이면 안 되고 조금 더 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서로의 성을 그 아름답게 바라봐 줄 수 있는 그런 신선한 프로그램이면 좋겠어. 이런 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우리 선생님의 얘기와 동일한 챗GPT의 생각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여러 또 이 경험과 또 이 조사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제언해 주신 부분들을 가지고 셨을 텐데요. 그럼 먼저 이제 토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하수정 연구원님의 네, 말씀을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권교육연구소 뚜벅이에서 인권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이런 것들 좀 연구하고 그리고 이제 실천하고 있는 인권교육 활동가 하수정입니다. 일단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어서 무척이나 영광이고요. 성평등 토크 콘서트라 그래서 내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되게 조금 고민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젠더 갈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젠더 갈등이 정말로 이슈화가 됐었잖아요. 대선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도 보면 학교에 가서도 봐도 그렇고 내 주변에서도 그렇고 성별로 대립하는 것 같은 이런 양상들이 좀 보이는데 과연 진짜 저 문제가 성적인 차별, 그러니까 차별이나 성 차이에 의해서 일어나는 갈등일까 이런 생각들을 좀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들여다보건대 우리가 지금 굉장히 불확실하고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이 없다 보니 그 불확신과 불안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책임이 전가되어지거나 그 문제를 좀 제대로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성 이제 젠더 갈등의 주요 내용으로 이렇게 막 나오는 것들이 무엇인가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고용 문제도 있고 그리고 군대 문제도 있고 취업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너무나도 여성에게 치우쳐져 있는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들이 치우쳐져 있다. 그래서 남성을 소외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역차별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 무슨 소리냐. 여성이 그가
구간에 끼우러져 있는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것뿐인데 이게 어떻게 차별이 되어질 수 있느냐, 이런 갈등들이 조금 논의가 되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이게 진짜 성의 이렇게 성 젠더의 갈등일까, 젠더 그러니까 성이 달라서 생겨지는 문제일까,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하면서 저는 좀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성별 갈등으로 좀 이해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채용의 문제라고 봐요. 그 여성 뭐 고용 할당제? 실제 우리나라에서 여성 고용 할당제가 적용이 되어지고 있지 않죠. 다만 이제 선거에서 여성 할당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정책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뭐 전체 의원에서 몇 프로 정도 여성 의원이 돼져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할당제가 제한이 되어져 있고, 여성 고용 할당제가 실제로 이행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그것이 이행되고 있는 것처럼, 여성이 굉장히 큰 이득을 보고 있는 것처럼 이해가 되어지는 것들 이제 있다면, 근데 실제로 그런 게 있지 않나 이래 싶어서 또 찾아보니까 양성평등 채용 의무표 목표제 이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그러니까 여성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양성, 그러니까 어떤 직종에 있어서 한 성에게만 너무 치우쳐지면 다른 성의 이야기들을 내올 수가 없겠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30% 이상은, 그러니까 그 집중되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70% 이상은 집중되어지지 않게 30%만큼은 다른 성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할당을 하자, 이게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나쁜 건 아니죠. 그리고 이게 이 시행으로 해서 이득을 보는 수혜자들은 남성이라고 해요. 교대나 뭐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보면 쉽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여성의 큰 그 수혜인 것처럼 이야기가 되어질까, 이 문제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체벌, 그러니까 뭐죠? 체벌은 없어졌겠지만 벌을 받는 이런 게 여성과 남성이 다르다. 왜 남자는 더 벌을 받아야냐, 똑같은 잘못을 했으면. 근데 여성이어서 이렇게 봐주고 남성이어서 더 이렇게 책임을 묻는 건 이건 차별 아니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느낀, 생활 속에서 느끼는 차별이다, 이런 그 조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는 근데 이것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면 여성과 남성은 차별이 아니라 권위의 차별인 것 같거든요. 권위에 의한 남성에게 씌워진 그 권위 있잖아요. 이 권위에 복종하기 더 학습시키기 위한 이 차별인 것 같은데, 이게 왜 여성과 남성의 차별처럼 느껴지고 현장에서는 이야기 되어질까, 이것하고 또 학교에서 왜 남자아이들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하나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그 성평등 교육을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여자아이들이 더 힘이 세고 여자아이들은 남성들을 이렇게 그 때리고 뭐 이런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남성들이 더 차별을 받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문제도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힘센 남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남자애들 이리 와봐라고 말하시는 선생님에게 힘이 센 사람이 와봐라고 이야기를, 그러니까 성별로 나누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교사나 이제 성인의 문제겠죠. 이렇게 성별로 나누어 버리는 이렇게 제안을 한다면, 이런 문제로 가진다면 성별의 문제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체육 시간에 있어서 또 성별의 문제들이 좀 많이 제기가 되어진다 그래요. 이제 옛날에 뭐 피구는 여학생, 뭐 남자는 뭐 이런 식으로 따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평등하지 않다, 그런데 이제 신체 조건에 맞게끔 하는 것이 평등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이것 또한 평등하지 않아 보여진다. 여자아이들이 하는 거, 남자아이들이 하는 거, 이런 거 나누는 것이, 그렇다면 그것을 여자아이의 경기, 남자아이의 경기가 아니라 좋아하는 선호도로 해가지고 하면은 그게 문제가 되어
되어지지 않을 텐데 왜 이게 여성의 여성을 우대하고 여성과 남성의 차별처럼 느껴질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노동시장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노동시장에서도 남성들이 훨씬 더 많이 위험한 일들을 하고 고된 일들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그런데 여성은 그것도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진짜로 성의 문제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 차별이라고 한다면 이제 성 때문에 누구 어떤 성이 특별히 성이라는 성이 다르다는 성별의 이유로 차별을 받고 그리고 그 차별을 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성별이 있어야지 이게 성차별인데 이게 과연 성차별일까? 오히려 이건 노동 현장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하루에도 진짜 일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노동자분들이 있죠. 이 부분을 왜 남성들은 더 위험한 현장에서 여성들은 더 안전한 현장에서 일을 하냐 이런 대립구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노동 현장을 안전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 현장을 만드는 것으로 문제를 제기가 되어지고 그 관점으로 보아진다면 문제는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형식으로 성별의 문제가 아니고 성차별의 문제가 아닌데 다른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인데 성별의 문제 그리고 젠더들의 갈등의 문제로 치환해버림으로써 오히려 문제의 원인을 희석화시켜버리고 드러내 보이지 않는 음모처럼 음모 같은 음모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들면서 그걸 불명히 하는 이런 민감성들이 필요로 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소통하는 것들이 필요로 하겠다. 이게 과연 진짜 성별의 문제인가 성별의 그 차이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를 우리가 다르게 치환하고 있는지 이걸 좀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의식들이 커 져야 할 것들 같고 그것들이 교육을 통해서 선생님 이제 말씀하셨는데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여기 발제문에서 보니까 영상을 보는 것으로 성교육을 끝낸다든가 성평등 교육이 끝난다든가 인권교육이 끝나는 이런 형식의 형식적인 이런 인권교육이 아니고 성평등 교육이 아니고 정말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성평등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몇 해 전에 광주에 학생인권 조례가 만들어진 지가 지금 13년? 13년이 되어졌는데 10년대 되었을 때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런 토론회가 열렸었어요. 그러면서 설문조사를 이렇게 했었는데 학생들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가 많았고 교사들은 많이 달라졌다 이런 차이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문제로 지적한 것들이 해결 방안으로 제시되어졌던 것이 인권교육이 강화되어져야 한다가 1위였거든요. 그런데 그 인권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인권교육을 강화해달라고 할까? 그리고 또 인권교육 그 또 이제 문제로는 인권교육의 그 너무나도 식상함을 또 문제로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인권교육도 성평등교육도 너무나도 식상하게 그리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교육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똑같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것이 중학교 1학년 때도 배우고 2학년, 3학년, 이제 고등학교 똑같은 부분만 체계적으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똑같은 부분만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서 학습하고 있는 건 아닌가 토론하고 그 정도의 인식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은 아닌가 발달 단계에 맞게끔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정말로 터놓고 토론하는 그런 성교육들이 그러니까 성평등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생각들이 이 저의 결론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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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정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네. 아마 발제에 이어서 우리가 성차별이나 또는 뭐 성평등 이런 개념 정리를 좀 명확히 하고 거기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이신 것 같고요. 그래야 교육이 좀 더 효율적이고 미래 세대가 성 갈등 없이 또는 성 차별 없이 사실 갈등은 되게 발전적인 것일 수 있는데 차별 없는 그런 양성 평등의 우리 사회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얘기셨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네, 성평등 전문 강사이시어서
더 이제 궁금합니다. 네, 아마 실질적으로 교육도 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 정주영 대표님, 네,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평등 강사 활동을 하고 있고요. 폭력예방교육 강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성평등 강사 활동을 하게 된 게 이 광주 여성가족재단에서 처음 훈련을 받았고 계속 그 훈련받은 결과로 성평등 강사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렇게 교육을 나가면 물어봐요. 당신이 성평등 강사인데 실제로 강사 활동을 하면서 당신 뭐 얻은 게 있냐? 뭐가 변화가 있냐?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예, 그러면 저는 확실하게 변화가 있거든요. 저의 관계나 집단에서 굉장히 폭력적이었던 것들을 인식하게 되고 훨씬 편안한 관계와 좋은 관계들을 이루고 저는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인식하지 못했던 저의 부분들 그리고 제가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가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충만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 결과가 아까 여러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교육의 결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폭력예방교육이나 성평등교육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도 굉장히 많이 반성을 하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초반에는 정말 잘 모르다 보니까 제가 교육받은 부분들만 이제 학습자들에게 교육하고 필요성에 대해서만 얘기했지 실제로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나 관계나 집단의 그런 안전을 위해서 성평등이 왜 필요하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방법들은 교육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 사례들을 말씀드릴 건데요. 작년부터 전북연구원, 물론 여기 광주 여성가족재단에서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의무교육으로 폭력예방교육들을 하고 있지만 성평등교육들은 의무교육으로 잘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그러니까 소그룹, 그러니까 30명 내외의 그룹들을 2시간씩 성평등 교육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게 하는 교육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육들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교육의 그런 과정, 그러니까 전달식 그 교수법 이외에 다른 토론식 방식, 참여식 방식들을 활용을 하고요. 처음부터 이제 약속을 정하고 역할들을 정하고 이렇게 교육에 참여하는 방법들을 본인들 스스로 설정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역할들을 정하고 그 역할들이 우리 집단이나 이런 관계에 어떤 영향들을 주는지 그거부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교육에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많이 듣는 얘기가 우리가 이렇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던 거 그리고 평소 때 했던 의사소통 이런 것들이 굉장히 폭력적이기도 하고 순정적이기도 하고 또 차별적이기도 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집단이나 관계 내에서 얼마나 폭력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일상에서 폭력으로 인식되지 못하는 것들을 이 성평등 교육들을 통해서 인식하게 되고 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성평등 교육으로 인해서 성인지감성을 장착하는 순간 그리고 젠더라는 것들을 제대로 인식하는 순간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교육이 성평등 교육이 아닌가 싶어서 계속 저도 노력하고 있고 여러 선생님들이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를 해 주시잖아요. 아직까지도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의 방향이 좀 전환될 그런 필요성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많이 느끼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아까도 하수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남성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성평등에 대해서 성폭력을 얘기하면은 굉장히 불쾌해하는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처음에 저는 이해가 되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해가 됐던 게 어떤 거냐면 실제로
불편한 것들은 매일 보는데 좋은 남성성에 대한 것들은 교육받지 못하고 좋은 남성성에 대한 것들은 그 전 세대가 지금 현재 세대에게 잘 알려주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좋은 남성성이 있는데 왜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되는 남성성에 대해서만 인식하고 서로 같이 공유하고 그것들이 불쾌하게 생각하는지 좀 남성성의 전환들을 얘기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교육들은 좋은 남성성이 있어. 그것부터 우리가 배워보자. 실제로 이런 남성성을 벗어나는 순간 성평등이 왜 필요한지 알게 되고 실제로 남성성을 얘기하는 게 오히려 성평등한 그런 관계나 그리고 인식 그리고 관계의 안전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어라는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남성들, 여성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성 정체성이 다른 성소수자들도 있고 다양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소수자들이 이제 발언권이 없는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교육을 하다 보면 남학생들이 굉장히 분노를 표출하면서 발언 기회를 굉장히 많이 갖고 강사로서 이제 이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는 것들을 제가 경험을 했는데요. 나중에 이제 돌이켜 보니까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 발언 기회조차 이렇게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전혀 배려하고 있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좀 인식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실제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여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의 이런 인식 개선을 위한 것도 있지만은 실제로 목소리 내지 못하는 그런 소수자들을 집중해야 될 때 그리고 그들도 동일하게 발언권을 얻고 그들의 시간을 존중받을 수 있고 그들의 생각과 느낌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는 게 이 성평등 교육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평등 교육은 하겠지만요. 함께 참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일부 강사들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많이 바뀌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특히 많은 교육을 받거나 많은 경험을 했던 여러 성인들이 좋은 성인으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특히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남성성의 예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폭력적이지 않고 그리고 이야기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충분히 평등하고 안전할 수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서로 인간답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들을 우리 성인들이 같이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의 발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이제 재단에서 하는 등 전문 강사 역할을 하시면서 또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새로운 교육 방법도 적용하고 계시고 또 인권과 아울러서 성평등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들을 짚어주셨어요. 사실 요새 어디에 가면 제일 먼저 그냥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묻는 말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전 대학에 있는데 대학에서 MBTI로 뭐 이렇게 그룹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나 MBTI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성은 저희가 조정해서 태어날 수가 없거든요.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선택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죠. 서로 조화롭게 살아야 한다는 거. 아마 오늘의 관점은 사실 갈등의 요인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그런 요인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미리 생각해서 미래 사회에 있는 우리의 후손들은 조금 더 편안하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세대들이잖아요. 저희가 살아왔던 것보다 한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 몫을 해내야 하는 이러한 세대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서로 조화로운 삶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기성세대가 준비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 하나와 또 세대 간 안에서도 아마 이런 성 역할이나 성
차별까지 가지 않더 할지라도 갈등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아마 여러분이 또 요새는 어떤지 세대의 차이도 있는데 하는 세대 간 갈등을 전제로 네, 아마 지금의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인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토론에서 네, 지금의 이제 청년을 대표하는 우리 김지석 군이 네, 또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가정에서 되게 나름 좀 화목하게 자란 게 있어서 사실은 가정 내에서의 이런 젠더에 의한 그러니까 성에 따라 이제 역할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느끼지 못하고 자라서 그런지 처음에는 이 젠더 갈등에 대해 인식하는 게 조금 많이 공감이 안 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매체나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하고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느꼈던 점에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 사회에서 과거부터 여성들의 지위는 매우 낮았다고 저도 공부를 했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는 것으로 여겨졌고 과거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실제로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되는 삶의 연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차별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하고 들을 수 있던 것이 바로 저희 어머니 혹은 할머니 세대인데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많진 않으신데 3남 1녀 중에 이제 세 번째로 태어나셨는데 아무래도 남자가 세 명이다 보니 저희 어머니께서는 대학을 진학하지 못하시고 상고로 진학을 하셔서 젊은 나이 이제 바로 돈을 벌러 가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제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 죄송스러운 마음이 저도 한켠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과거 세대에 비해서 이러한 차별이 많이 사라졌고 물론 일상적인 삶 속에서의 차별이 아예 사라진 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거에 비해서 과거에 비해서 지위 역시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할 때의 문제점은 이런 과거의 남성들의 과오에 대해서 사실 현 세대의 젊은 남성들에게 그 많은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현 세대의 젊은 남성들이 과거부터 내려오는 이 책임에 대해서 자유로운가?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현 세대의 남성이기 이전에 한 명의 남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제 책임들이 대물림되고 정당화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선 말입니다. 남성이 여성에 대한 차별과 배제에 대한 지난날의 과오에 대해 윤리적으로 지속적인 책임의식을 지녀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것이 당연한 의무로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부터는 많이 힘들어 남녀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과거 저희 할머니가 다른 남자 형제들이 학교에 보내기 위해 학교에 가지 못하고 글을 배우지 못했으니 우리 할머니에게 글을 배울 기회를 제공해 달라 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남성은 물론 사회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학교에 가지 못하여 글을 배우지 못했으니 할머니가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나에게 취직에 있어 가산점을 줘야 해 라고 말한다면은 그때부터 갈등이 심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식적인 평등을 넘어 실질적 평등을 위해 역사적으로 차별을 받은 집단에게 적극적 우세 조치를 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현 세대 남성들에게는 아직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들에게는 또 하나의 역차별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회적으로 충분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의 결과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이해와 양보가 필요합니다. 단 합의점에 도달하기 위한 양보가 있기 이전에 동등한 사회를 위한 법
법적 및 사회적 경제적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은 반드시 필수적일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충분한 분위기를 형성한 후에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 성평등을 위한 지속적인 조기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남녀 간의 갈등을 바라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남녀의 이분법적 시각에 갇혀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하수정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저 또한 사람에게는 여러 정체성이 있고 그것을 남녀라는 이분법적 시각 안에 넣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범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체성이란 것은 이 다양한 사회적 관계와 차이의 요소들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도 않고 유동적으로 교차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정체성 자체는 역동적이고 상대적인 사회적 권력 관계 속에서 교차되면서 형성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남성과 여성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에 따른 집합 속에서의 공통된 집합의 정체성만을 공유하고 있을 뿐 개인의 정체성은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이러한 관계 자체는 개개인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집단의 정체성이 개인의 정체성이 될 수는 없고 대표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세대 간에도 경험의 차이가 존재하고 경제적인 이유도 모두 다르고 사회적인 경험도 모두 다릅니다. 그러하기에 이 모든 것을 단순히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나누어서 바라보게 되고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남녀 간의 갈등으로 나누어서 끼워놓고 바라보게 된다면 남녀 간의 갈등은 절대 봉합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결과에 의한 산물을 너무 남녀 차이의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다양한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남성과 여성은 서로의 자리에서 존재해보지 않았기에 경험을 모두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로의 경험을 이해하고 공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한 자리가 바로 오늘 이러한 자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역사적으로 이어온 잘못된 과오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지만 그 과오를 현세대 남성, 여성이 모두 짊어지기엔 분명히 부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담감으로 인해 갈등의 골이 계속 깊어지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역사적 과오를 어깨에 짊어지기로 하기보다는 이를 교훈삼아 새롭게 재조명하는 세대가 먼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녀 간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지는 미지수이지만 결국 한 사회를 구성하고 같이 공존해야 할 운명 공동체이고 남과 여 모두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확실하고 불변하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언젠간 완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지석 군의 얘기를 들으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의 가정에서 이 성에 대한 차별 또는 갈등이라는 걸 느껴보지 못했다. 그리고 또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들이 바뀌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런데는 서로 간의 이해와 또 사회적인 함의가 필요하겠다 하는 발전 방안까지 네,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또 앉은 순서가 이렇게 또 성별이긴 합니다만 네, 제가 또 순서를 확 틀어보려다가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전남대학교 약학대학에 있는 박준하 학생의 네,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약학대학 5학년에 재학 중인 박준하입니다. 먼저 성평등 토크 콘서트에서 토론자로 초대받게 되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 초대받게 돼서 토론자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성평등이나 아니면 젠더 이슈 관련해서 제가 기억나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뭐 강남역 살인사건이라든지 미투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들어보기를 했었고 친구들끼리도 가끔씩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저희 약학대학에서 제가 학생회장으로 지금 재학 중인데 최근에 젠더 이슈로 생각했을 때 하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동아리실을 기존에 있던 동아리실을
남학생 휴게실로 전환을 해서 동아리실을 굉장히 축소를 했었는데요. 저희 약학대학 같은 경우에 4년제였다가 6년제로 전환되면서 학생 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동아리실의 사용이 이제 필요해져서 학생들의 요구는 동아리실을 더 만들어 달라. 하지만 건물을 증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행정실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학장님과 이야기를 했을 때 남학생 휴게실이 왜 필요하냐, 여학생 휴게실이 있는 것은 많이 봤는데 남학생 휴게실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라는 입장을 해주신 분들도 많았고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남학생들도 똑같이 휴게실이 필요한데 왜 우리의 필요한 휴게실을 없애려고 하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 사이에서 중재를 하느라 좀 힘들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동아리실을 기존에 창고로 쓰던 곳을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자리를 새로 마련을 해줬고요. 그리고 남학생 휴게실도 기존대로 유지를 하는 식으로 해서 중재를 했었는데요. 되게 간단하지만 이런 젠더 간의 갈등, 이런 이슈들이 우리 생활에도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이야기를 할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희 대학생들이 요즘에 MZ세대라고 일컬어지는데 주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브리타임이라든지 스펙업이라든지 이런 인터넷 사이트에서 뭐 데이트 비용이라든지 군 복무 아니면 면접 때 임신 출산 관련된 질문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때 이 온라인 커뮤니티의 가장 큰 맹점인 익명성 때문에 건전한 토론의 장이 아닌 무분별한 비판과 비방, 심지어는 혐오적인 표현을 사용해서까지 서로를 적대시하는 분위기가 생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는 이제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차이를 인정하면서 이러한 차이점을 이해하고 사회적 경제적인 불평등을 해소해 나가기 위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는 이러한 성차별에 대한 불평등을 주장하는 여성들을 페미로 이제 혐오적인 단어로 생각을 해서 무조건적으로 비방하는 분위기가 조장돼서 이렇게 어떤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비방을 위한 비방,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이제 격화되는 경우를 심상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 스스로부터 남성 혐오적이거나 여성 혐오적인 표현 사용을 지양하고 무조건 내가 맞고 네가 그르다는 식의 태도보다는 서로의 의견들을 경청하는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이 이제 주변 친구들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취업을 이제 할 시기인데요. 이제 취업 면접 때 임신과 출산에 대한 계획을 여자분들에게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고용법에서도 이러한 기혼 여부나 임신 계획 등을 물어보는 것이 금지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상 이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볼 수는 어렵고요. 보긴 어렵고 이제 다들 아름아름 물어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도 그리고 취업 후에도 육아 휴직 후에 복직한 경우에 주요 업무나 인사고과 반영 시 은근히 배제되거나 재취업 시 성차별로 인한 경력 단절 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남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가정에서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제 남성 지원자가 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인해서 중간에 빠지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남성 지원자를 선호하는 것은 이해는 하겠지만 하지만 장기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함께 남녀가 함께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임신과 육아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국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꾸준하게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4년 부모 육아 휴직제라는 복지 정책이 추가되는 걸로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이러한 정책들이 기업 내 성차별 감소와 가정 내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개개인에도 인식이 변화되어서 남녀가 함께하고 화합하는 그런 미래가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박준하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 부모 육아 휴직제에 있어서 남편이든 아내든 육아휴직을 위해서 누구든 쓸 수 있는 사회가 되려면 사실은 서로 간의 성 역할에 대한 관념들이 좀 바뀌어야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담으로 제 간호학과에도 남학생들의 수가 점점 늘어서 여학생만 있지 않고 20 내지 30% 정도의 남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졸업하고 이제 간호사로 취업을 하면 늘 고민인 게 뭐라고 하냐면, 가장 힘들고 무겁고 육체적으로 노동해야 되는 일에 그 남자 간호사 선생님이 좀 도와주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를 받는데요. 그러면 저희 졸업생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전 집에서 너무 약해서 엄마가 뭐 의자 하나 옮기는 것도 엄마 스스로 하시고 저를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한다고 해. 그래서 우리가 무언에 알고 있는, 한 번도 뭐 사회적으로 우리가 성 역할 앞으로는 바뀌어야 할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터놓고 얘기할 그런 기회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을 기회로 광주가 더 핫하게 이런 성평등의 가치에 있어서 성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젊은 세대, 또 기성세대, 또 우리의 어른들의 세대와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오래 기다리셨을 우리 강효민 학생의 얘기를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 상무고등학교 학생회장 강효민입니다. 사실 처음 이 토크 콘서트에 초대 요청을 받았을 때는 제가 여기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사실 교내에서는 학생의 대표로 이야기할 자리가 많은데 이러한 학교가 아닌 밖에서 제가 학생 대표로 이야기한다는 점이 굉장히 어색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저희 학교에서의 사례를 조금 더 생각해보면 제가 학생들의 입장에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이야기들을 작성해 왔습니다. 현재 저희 학교는 공립 분반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간표, 선택 과목 교육 과정이 개편됨에 따라서 학생들이 분반 체제로 운영하기에는 시간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반 체제로 변경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선생님들의 의견이 있었고, 학생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제가 다양한 설문조사와 여러 번의 회의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사실 친구들의 의견들은 대부분 합반하기 싫다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단지 조금 불편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설문조사의 주관식 답변을 조금 보다 보니까 합반을 하기 싫은 이유에 대해서 남자가 싫어요, 여자가 싫어요, 남자가 불편해요, 여자가 불편해요, 남자랑 있으면 뭔가 이상할 것 같아요,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요즘 이런 사회적 이슈들이 많은데 서로 성별이 있다 보면 갈등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라는 의견이 대부분 제일 많았습니다. 저는 사실 그냥 단지 원래 기존 체제를 운영하는 것이 학생들에게는 조금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합반 체제를 반대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젠더 갈등의 이유가 조금 더 많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러한 부분은 사실 실제로 서로 남녀가 있으면서 지냈던 일어났던 일들이 아닌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하여 접하게 되는 자신과 다른 성별에 대한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말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생들도 여러 커뮤니티를 많이 이용하고는 해요. 인터넷이 발달됨에 따라,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임에 따라서 학생들이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커뮤니티나 언론은 어그로성 기사나 어그로성 제목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눈길을 끌고 제대로 된 내용을 전파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어그로성 기사만 보고 이번에도 여자가 어쨌고 남자가 저 어쨌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사실 나오는 거거든요. 학생들 사이에서 남녀 갈등의 문제는 사실 크게 없습니다. 청소년들끼리 있을 때도 남자애가 이래가지고 여자애들이 싫어했어가 아닌 야 언론에서 남자가 이랬대
야 언론에서 여자가 이랬다는데 우리 사회 왜 이래? 약간 이런 식으로 전파되는 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사실 실제로 있었던 자신들에게 있었던 일들이 아닌 언론의 의지에서 서로를 갈등하고 있고 서로를 싫어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어그로성 기사에 대해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현재 다양한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여성 비하적인 발언과 남성 비하적인 발언 그리고 페미니스트라는 단어 사용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러한 매체들을 접하면서 현실 세계로 이러한 말들을 끌어온다는 것입니다. 친구들끼리 있을 때 아, 나 남자애들 별로 안 좋아해 남혐해 여혐해 이런 말들이 사실 장난식으로라도 많이 오고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친구들 제 친구들이나 주변 친구들 그리고 다른 학교 친구들에게도 이야기를 해봤을 때 그러한 말들이 실제로 학교에서 들었던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러한 사실 저는 조금 안타까웠는데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들었던 잘못된 이야기들로 서로를 비하하고 있고 비방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서로를 같이 지내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청소년 때 쌓였던 이러한 잘못된 오해들과 서로에 대한 갈등이 성인 때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대학생이 돼서도 직장에 가서도 이러한 갈등이 계속 이루어질 것 같아서 학생 때 이러한 교육이 제대로 돼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저도 페미니스트라는 단어와 그리고 페미니스트에 관련해서 사회적 이슈가 됐을 때 제가 중학생이었던 시절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저도 뉴스 기사를 보고 페미니스트는 안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중학교 때까지만. 근데 고등학교에 올라오고 나서 다양한 양성평등의 교육을 바라보게 되고 다양한 검색들을 하게 되다 보니까 아 페미니즘이 원래는 이러한 의미였는데 사회적으로 이러한 이슈 때문에 다른 의미로 변질되었구나. 근데 사실 남성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약간 이 부분이 조금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남자애들은 여자애들 보고 페미네, 메가리네 이러한 장난을 일삼고 있고 남자애들은 아 여자애들은 남자애들 보고 한남이네 어쩌네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청소년 사이에서는 많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앞서 여러분 앞서 말해주신 하수정 선생님이나 정주영 강사님께서 교육에 대한 다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해보자면 현재 학교에서는 대부분의 교육이 영상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친구들에게 똑같은 품질의 교육을 하게 되다 보면은 영상 교육이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사실 영상 교육은 현재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에 혹시 양성평등을 교육했던 사례가 있었을지라고 찾아봤는데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일주일간 양성평등 교육 기간이라고 학사 일정에 적혀 있더라고요.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양성평등 교육을 받은 기억이 있냐고. 하지만 친구들은 우리가 그런 걸 했나? 아 영상 틀어뒀는데 우리가 그때 다른 거 했나 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이제 사실 영상 교육은 학생들에게 창체 시간에 틀어주게 되는데 창체 시간에 틀어주는 그러한 영상 교육은 이제 진짜 교육이 아닌 그냥 학생들에게 자유 시간을 주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험 기간이 되면 대부분의 선생님들도 그냥 너네 할 거 해 자습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도 다른 학교에서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친구들도 사실 창체 시간이 되면은 마땅한 앞에 나가서 서 계시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TV만 보게 되니까 핸드폰을 보게 되고 그냥 각자 수학 문제 풀던지 각자 할 것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이러한 교육이 청소년들에게 가장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육이라고 하기에는 영상을 만드는 데도 사실 많은 비용이 들잖아요. 근데 이러한 비용값을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봤는데요. 사실 제가 고등학교 학생의회에서 저번 2차 정기회 때 함께하면서 성인지 감수성 교육 뮤지컬을 함께 관람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사실 거기에는 모든 학생회장 분들이라서 경직된 마음을 가지고 뮤지컬을 굉장히 열심히 시청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 학생들에게는 이제 영상 교육이 아닌 실제로 눈으로 보고 자기들이 느낄 수 있는 교육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거는 시간적인 여유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 공간적인 여유도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사실 그 뮤지컬을 보면서 성인지 감수성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친구들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육도 이루어지게 되면은 학생들에게 편하게 이러한 성별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성별 갈등을 학교에서 거론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내가 만약에 여자로서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다면 남자애들이 나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남녀 갈등에 대한 주제가 나올 때면 서로 이야기를 피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노담 캠페인이라고 나는 네가 노담이었으면 좋겠어 라는 이런 슬로건들 이런 문구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게 청소년들 사이에 확산되면서 실제로 담배 폈던 친구들에게 말 못했던 이야기들을 장난식으로라도 야 난 네가 노담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든지 그러면 사실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 영향력이 없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난 네가 노담이었으면 좋겠어 라는 등 이러한 청소년들이 쉽게 친구들에게 장난식으로 이런 갈등을 난 네가 성인지 감수성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장난으로도 조금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그러한 슬로건들과 그리고 충분한 실질적인 교육이 있었으면 청소년들 사이에서 현재 펼쳐지고 있는 그러한 갈등들이 조금이나마 교육의 효과를 받아서 없어지거나 아니면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하셨죠. 네. 그래서 저희가 반성도 하게 되네요. 인터넷 매체의 무분별한 그런 컨텐츠들이 오히려 올바른 성 역할에 대한 인식이나 서로에 대한 소통을 막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따가운 지적도 있었고요. 또 받았던 교육이 새로운 교육 방법들이 필요해야 하는 것들을 대상인 우리 청소년들이 느끼고 있으니까 아마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다양한 방법들을 또 연구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참여형 수업 또 그 안에서 문제를 예상해보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참여함으로써 좋은 성 역할에 대한 관념들을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토론의 마지막으로 우리 백정현 학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고등학생회 의장을 맡고 있고 광주승일고등학교 학생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백정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발제자분들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제가 청소년의 위치에 있는 만큼 나는 그러면 청소년의 입장이 돼서 내가 겪었던 일이나 아니면 내 주변 친구들에게 들었던 경험들을 청소년의 입장에서 어른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적어봤어요. 근데 다른 분들이 말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좀 더 많이 초라해지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런 발제자분들의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제가 생각난 부분들을 그때그때 좀 더 정리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먼저 생각해왔던 거는 청소년기 학생들은 SNS나 다른 유미디어들의 매체들을 좀 더 잘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세대들보다 젠더 갈등의 소재가 될 법한 말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말들이 청소년들에게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필요한데 전에 실시했던 셧다운제를 이런 젠더 갈등에 관한 해결 방안에 대한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런 효과가 전혀 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청소년들이 여성가족부에 대한 부서 자체에 대한 반항심을 일으켜서 오히려 왜 이름부터 여성가족부냐 하필 그 한성만 연상되게 이렇게 지어졌냐라고 꼬투리를 잡게 되면서 점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런 젠더 갈등 그리고 성차별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는 데에는 이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때 이 정부 기관에서도 좀 더 청소년들에게 입장 그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고 나서 정책을 수립해야지 좀 더 효과적인 정책이 나오고 미래 세대들에도 효과적으로 해결돼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페미니즘은 정말 우리 사회에서는 그 전통적으로 좀 남성이 좀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사회에서 이제 현대 사회로 올 때에는 이 페미니즘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소수의 좀 페미니즘을 확대해서 가고 오히려 역차별의 도구로 이용해서 좀 다른 성을 몰아가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발언들을 계속 일삼으면서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이나
그 다른 성별의 사람들도 오히려 그 페미니즘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거 나쁜 거 아니야? 라고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부기관 같은 곳에서 바라는 점은 이런 정부기관들이 이 좀 어느 성이 더 우월하다거나 좀 성차별적인 발언을 청소년들이 안 접하게끔 좀 막아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물론 그 사람들의 발언의 자유가 있는 민주국가이지만 그들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발언을 해서 그들의 자유를 지켜주는 것보다는 이 청소년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사회통합에 저해될 만한 말들을 안 듣게 하고 사회통합에 방해되는 그것들을 막아냄으로써 얻는 공익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정책으로 집행을 하는데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었고 또 교육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또 생각이 났었어요. 그 지금의 고용 형태에 관해서도 들었었는데 남자는 제 생각에는 육체적 노동 쪽을 더 많이 하고 계시고 그리고 육체적 노동이 좀 더 어렵게 느껴지시는 부분이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왜냐면은 그쪽 분야에 더 많이 계시니까. 근데 제 친척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예를 들면 간호사분들이나 그런 쪽에서는 오히려 좀 정신적으로 좀 힘드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좀 환자분들도 가끔씩 좀 상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사람 대 사람으로 약간 서비스직이나 그런 걸 소통을 하는 직업에서는 정신적 노동에서 좀 더 힘듦을 많이 경험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좀 더 어느 성별이 아직까지는 이 특정 직업에 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그 각자 다른 직업에 있기 때문에 남자는 육체적 노동이 힘든 것만 보이고 여자는 정신적 노동이 힘든 게 주로 보이다 보니까 서로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는 항상 서로 배려하고 또 심지어 중학교에서부터 중학교 도덕 시간에는 갈등이라는 부분에서 서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배워오면서 무의식적으로 계속 교육 과정에서 이렇게 배워오다 보니까 아무리 좀 말을 그렇게 몇몇 청소년들이 성차별적인 말을 하더라도 그들도 사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고 이해가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알고 있고 이렇게 교육 과정은 이렇게 청소년들이 차별이나 갈등을 일으키지 않게끔 서로 이해와 존중을 해줘야 된다라고 바뀌었는데 과연 이걸 알려주는 어른들은 우리에게 배려와 이해를 하라고 하면서도 우리 청소년들이 이 뉴스나 다른 그 사회 활동을 통해 경험을 하는 것을 보면은 왜 어른들이나 사회에서는 배려를 안 하지? 왜 서로 이해를 못 해주지? 우리는 이해와 배려를 하라고 배우는데 우리를 가르쳐 주는 사람들은 왜 그걸 실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보이는 사회상에 대해서도 어른들이 그리고 저희도 앞으로 몇 년 뒤면 어른이 되면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도 직접적으로 활동을 해야겠다. 좀 더 의견 표출을 하면서 성평등에 관해서 우리가 행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의 생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교육은 교육과정을 우리 백정현 학생이 얘기해 줬는데요. 교육과정에서 우리는 잘 교육받고 있는데 그런 모범이 돼야 할 기성세대가 보여주는 모습은 오히려 우리한테 교육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모습들이 많으니 좀 자중해라 하는 일침이어서 네, 따갑게 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공감합니다. 제가 그 스페인을 여행한 저의 제자가 제게 놀라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준 게 있었어요. 무슨 사진인가 봤더니 기저귀 교환대가 있는 백화점 사진이었는데요. 층별로 다르게 모습이 되어 있다면서 너무 신기하다고 저한테 찍어 보내줬는데 하나는 엄마가 아예 기저귀를 갈 수 있도록 여성이 표시돼 있고요. 한 층은 남성이 기저귀를 갈 수 있도록 표시돼 있어요. 그러면서 어머 이런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받을 땐 남성의 기저귀 교환대를 이 친구가 처음 봐서 저한테 이걸 찍어 보냈나 보다라는데 그 친구의 말은 자기가 스페인이 굉장히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국가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여기 스페인이 아니라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인데 그런데 왜 굳이 층별로 남녀를 나눠 놨을까요? 이렇게
같이 놓았으면 훨씬 더 자기가 스웨덴에 대한 인상이 달라졌을 텐데요 라고 이제 뒤에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사실 뭐 저희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공공장소에 가면 기저귀 교환대에 어떤 그 시그널이 있지? 라는 걸 봅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기저귀 교환실 뭐 이런 거 모유 수유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더 많이 봅니다. 아무튼 저희가 가르치고 있는 것, 또 학생들이 배우는 것,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가 있는데 결국은 기성세대가 교육과 실천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백정현 학생의 얘기에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발제와 여섯 분의 토론을 다 들었습니다. 아마 들으시는 동안에 이미 그 우리가 원인도 살펴보고 또 그 원인에 대해서 해결 방안도 살펴보자는 것에 대해서 결론은 이 모든 발제자를 포함한 여섯 분이 다 주셔서 여러분도 아마 다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플로어에 사실 다양한 세대가 와 계시네요. 저는 세대별 그 안에서의 젠더 갈등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여행을 갔더니요. 그 팀들이 서로 연령별로 달랐는데 70대 노부부는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할 때 항상 음식을 부인께서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50대는 어떠냐? 어느 날은 남편이, 어느 날은 부인이 이렇게 서로 도와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갓 결혼한 30대가 있었는데 30대는 뭐 각자 알아서 네,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단편적으로 그런 걸 보면서도 아마 같은 세대 안에서 서로 느끼는 젠더 갈등도 좀 다를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혹시 플로어에서 또 말씀하시고 싶은 거 또는 발제자를 포함해서 우리 토론자들께 또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자유롭게 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 여성가족재단에서 성평등 강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과정 안에서 좀 고민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항상 그 현장 안에서 성평등이라는 거를 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항상 고민인 게 이렇게 발표하신 분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무 이론적이고 항상 했던 얘기를 또 하고 그래서 쳇바퀴 돌듯이 돌지 않냐. 그리고 우리가 학생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창체 시간에는 동영상을 틀고 이렇게 끄고 이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저희가 직접 수업을 하러 들어갔어도 사실은 이것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들어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뭘 필기를 해서 정확히 듣고 그거에 대해서 뭐 질문을 하고 하는 과정이 아니고 뭐 따로 다른 활동을 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갈수록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고민이 이런 교육을 이 교육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 학생들이 현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교육에 참여를 하고 그 참여를 함과 동시에 끝나고 나서 그것을 또 어떻게 또 사회에 나가서 또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오늘 토크 콘서트에 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 우리 학생회장이신 분 발체를 보니까 성인지 감수성 뮤지컬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상이 되게 깊은데요. 항상 고민에 이렇게 성평등 교육 안에서 어떤 젠더 갈등이라는 것을 넣어서 학생들한테 지루하지 않고 정말 있는 그대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를 저희 강사들이 모여서 그리고 광주여성재단에서 지금 담당자분도 계시지만 저희가 항상 연구를 하고 그 연구를 한 거를 다시 현장에 가서 다시 한번 좀 해보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잘 접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프로그램 개발은 하는데 그거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눈에 띄게 보이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앞에 보면은 뭐 정책 제언이라든지 다양한 활동 뭐 그룹 형성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저희가 현장에서의 성평등 교육 안에 젠더 갈등도 넣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때 필요한 어떤 방안 같은 것들 이 지금 제시했던 방안 같은 것들 중에 어느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좀
연구를 해서 현장에 접목을 시키면 더 좋을지,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좀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연구해서 현장에 가서 또 활동하는 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뭐 이시든 자이시든 네. 질문에 대해서 답해 주실 분 계실까요? 학생들은 네, 정주영님께서 네. 같은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강사로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강효민 씨가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교육에서 효과성을 발휘하려면 참여형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온 피드백이 어떤 거였냐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느낌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피드백들이 굉장히 좋은 피드백으로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경우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례를 주어지고 그들이 행동하고 느껴보고 그 행동과 느낌들을 사람들과 나누면서 그것들이 서로 다른 것들, 그러니까 함께 같은 안전을 생각을 하면서도 그 방법들이나 생각들이 달랐다는 것들을 공유하면서 서로 이해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교육보다는 그들에게 고민하거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지어주고 어떻게 해결하는지 어떻게 풀어가는지 그것들을 서로 그들 안에서 이제 얘기하게 하고 그것들을 정리해 주는 역할, 그리고 안내하는 역할들이 저희 강사들의 역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 실제로 얘기하고 경험하고 활동을 해보다 보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끌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네, 먼저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수업의 형태, 방식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끊임없는 연구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수업에 있어서 참여자가 대상화되어지는 것은 아주 안 좋은 수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참여형으로, 그러니까는 참여자가 진짜 자신의, 그러니까 주체로, 주체성을 인정하는 이런 수업이 참여형 수업이라고 저는 이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참여형 수업들을 이제 인권교육이나 성평등 교육이나 이런 교육에서 대상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런 교육들을 다양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고민들이 아무튼 여러 분야로 되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이제 수업이 어떻게 되는가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 체계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련의 성평등 교육 내지는 인권교육 등등등등 이런 외부의 교육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1년에 2시간 아니면 4시간? 이것 가지고 무슨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그런데 더 문제는 이게 굉장히 파편화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년에 이어지는 게 아니고 1학년 때 한 거, 2학년 때 한 거 연결고리가 없이 그냥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에게는, 그리고 참여자들에게는 반복되어지는 수업밖에, 그리고 같은 지점에 이야기만 계속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체계가 필요로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성평등 교육이든 어떤 교육이든 발달 단계에 맞게끔,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부에서도 해도 괜찮겠지만 여성가족 재단이나 이런, 그러니까 중심되어진 어떤 센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체계를 세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 체계에 맞게끔 참여자가 참여할 수 있고 이런 수업 형태들을 좀 다양하게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네, 저희 그 교육 뮤지컬을 예시로 들자면 사실 저희가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들을 조금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그날 되게 피곤한 날이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학생회장들이 모두 모여서 경직된 의자에 앉아서 뮤지컬을 관람해야 되고, 또 옆 사람은 또 타 학교의 학생회장이고, 난 이 학교의 대표로 왔으니까 졸려도 눈 뜨고 꽉 봐야 돼, 이런 심정으로 사실 처음에는 보긴 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저희를 저격하는 그러한 말들이 많이, 그런 행동들,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때 유행했던 뉴진스의 하이보이를 춘다든지 뮤지컬에서, 그런 것들은 사실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졸리더라도 내가 아는 거, 내가 요즘
관심 있는 거, 흥미를 끄는 게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청소년들은 아무리 잘 짜진 교육체계여도 아무리 멋진 교육이라도 자신들이 흥미가 없으면 사실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흥미를 가져야 그 내용을 이해하려고 들고 그 내용을 이해해야지 자신들의 생각에 그러한 이해들을 접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뮤지컬을 예시로 들었지만 사실 뮤지컬은 저희가 학생의회에서 이제 해주신 거지만 학교별로 뮤지컬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강사분들이 오셨을 때도 사실 영상 교육이랑 비슷하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저도 공감했습니다. 실제로 강사분들이 오셔도 친구들 뒤에서 자거나 아니면 앞자리에서도 심지어 꾸벅꾸벅 졸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강사님들이 굉장히 힘드시겠다 싶어서 이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몇몇 친구들과 깨어있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게 의무감, 사명감으로 학생회장이라는 의무감, 사명감으로 깨어있긴 하지만 아 내가 이 내용을 왜 듣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예를 들자면 학생들의 약간 흥미? 그리고 학생들이 관심을 끌 수 있는 주제들을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자면 신서유기나 이런 학생들이 자주 접하는 프로그램들, 게임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참여를 유도하다 보면 뭐야 나도 할래, 그럼 자고 있는 친구 깨워서 야 니도 해봐 재밌어 약간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살짝 한 가지의 예시를 들자면 인물 퀴즈 같은 것들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 사람의 입술을 보고 누군지 맞추는 그런 게임들을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의 입술이나 눈, 코, 입을 주어주고 이 사람이 누굴까라고 이렇게 예측해보라고 해요. 그러면 친구들이 사실 그런 퀴즈들을 했을 때 아 누가 봐도 저기 눈 동그란 거 여자잖아요, 아니면 입술 도톰한 거 여자네요, 화장 진하게 한 거 여자네요 싶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남자의 사진이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왜 너네 왜 그렇게 생각했어? 사실 그것도 편견일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되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게 좀 잘못된 시선이었구나 를 조금 재미있게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우선 사실 체계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시대별로 변화하는 흥미에 따른 그러한 교육들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이러한 주제가 유행했으면 이러한 것들을 유행을 포함해서 교육을 하다 보면 더 재밌을 거고 그 내년에는 또 다른 유행이 찾아오잖아요. 유행은 돌고 돌기도 하고 새롭게 생겨나기도 하니까 그러한 유행에 맞는 교육이라면 충분히 학생들의 흥미도 끌고 흥미에 따른 이해도 크게 효과가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질문하신 선생님께서는 저도 강사님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났는데요. 저희가 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에 오고 인문계에 다니고 있다 보니까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아무리 고교학점제가 도입되었다 해도 좀 창체 시간이 일주일에 2시간, 동아리 시간 2시간, 그 4시간 빼고는 나머지 대략 30시간 정도 넘어가는 시간들은 다들 앉아서 듣는 수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진로 과목이라고 불리는 수업이라 하더라도 주로 이론 수업을 한다거나 교과서가 있어서 교과서 수업을 하게 되는데 혹시나 나중에 그 수업을 들어가시게 된다면은 아마 이런 수업들은 듣는 수업들은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졸리고 애들도 계속 앉아만 있다 보니까 많이 피곤해서 엎드려져 있고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좀 더 참여하게끔 모둠, 이제 코로나도 끝나가고 해서 좀 더 모둠을 지어가지고 모둠끼리 이야기를 나누게 해본다거나 아니면은 모둠끼리 어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아니면 청소년들 사이에서 좀 핫하게 나눠질 만한 그런 이런 성평등에 관련된 젠더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던져주고 자유롭게 이야기해봐 라고 두면은 그들도 서로 처음에는 머뭇거리다가 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나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있어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서로 그렇게 코로나 때 못했던 이야기들을 지금 막 하는 것처럼 막 많은 이야기를 하는 거 어르신들 주변에서 많이 보고 저희도 친구들과 많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생각이 났고 또 아무래도 그 모둠 활동을 하고 나서도 아니면은 모둠 활동이 아니더라도 강사님들이 수업을 하실 때 어떤 키워드 하나를 주시고 전체적으로 반 전체적으로 참여를 하고 싶으시다 하면은 이렇게 때로는 아이들에게 전적으로 이야기를 자유롭게 하게끔 놔둬도 좋을 것 같아요. 막 수업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그래도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는 그래도 이렇게
말리는 게 좀 조용히 하고 다음 수업 넘어가보자 라고 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좀 더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면서 서로서로 생각해보고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더라도 그걸 듣는 친구들도 아 이렇게 했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아마 질문 주신 우리 플레어에 계신 선생님 충분히 답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저희가 연령별로 그 앞에 보시면 제가 그 연령대나 계층별로 그러니까 공무원이면 공무원, 뭐 서민이면 서민, 뭐 주민자치면 자치, 뭐 중학생, 고등학생 따로따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다 개발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저희도 고민이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더 재미있게 만들어서 이것을 아이들한테 정말 그 자리에서 이 프로그램을 탁 띄우고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그것들에 대한 그 포인트가 뭘까를 이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어서 또 제가 특히나 저도 이제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질문을 드려서 그에 대한 답은 이제 충분히 들었고요. 네, 하나 더 이제 좀 고민되는 거는 그런 활동들 안에서 오늘은 이제 젠더 갈등 요인 분석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활동들 안에서 젠더 갈등에 대한 것들이 단어들이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할 때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그것들을 일방적인 어떤 강의식이 아닌 토론이나 어떤 그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런 것들을 끌어내면 더 편안하게 자유롭게 토론을 할 수 있겠다, 더 참여를 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해서 저는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도 또 답변도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시간이 거의 약속된 시간이 되어가긴 하는데요. 또 플로우에서 혹시 질문, 네. 앞서 우리 성평등 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너무 뿌듯하고 막 질문해 주신 게 뿌듯한데요. 저희 진짜 올해는 상무고등학교를 가서 교육을 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고요. 그런데 이제 질문할 게 있어가지고 학교에 그 학생회장으로서 혹시 듣고 싶다는 교육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학교에다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그런 사실 저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된다면 학사 일정이 이미 다 짜져 있기 때문에 변동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사실 많이 들어서 사실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고등의회에서 그런 성인지 감수성 뮤지컬을 보고 나서 아 이거 우리 학생들도 봤으면 좋겠다, 애들도 진짜 좋아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학사 일정은 이미 3월에 짜진 거라 중간에 변동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그러한 교육들을 뭐 방과 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애들이 방과 후에 듣겠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학사 일정이 변경이 어려워서 그러한 교육들을 저희가 학생회장의 신분으로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 학사 일정이 제정되기 전에 이야기를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 학생 그 의회 의장님으로서 전 학교의 학생회장님들이 모이시는 그 자리에 우리 학생회장님들이 듣고 싶은 강의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평등 교육이 될 수 있고 인권 교육이 될 수 있는데 그 학교마다 그 체계적인 교육을 한번 듣고 싶다, 생애 주기별로 이런 교육들을 좀 체계적으로 잡아서 교육을 듣고 싶다라는 제언을 한번 해주시면 교육이 좀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도 학생의회가 4차로 그 총 1년에 4번의 정기회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1차, 3차를 참여했었을 때 1차 때도 그 성과 관련된 성폭력 예방 그런 관련된 서명서나 아니면
성명 같은 거를 만들면서 저희도 이런 게 있으니까 각 학교에서도 이런 거를 관심을 갖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방금 상무고 회장님께 질문 드렸던 것 중에 학사 일정을 바꾸는 거는 저도 그 저희 학교 에서도 사업을 각자 할 수 있잖아요. 아까 예를 들면은 교실의 용도를 바꾸기 위해서 공사를 한다거나 그런 것도 다 예산을 정하는 일이 있을 때 그 연말 다음 학년 그 학년도 전엔 보통 이렇게 일정을 계획하거나 할 때 예를 들면 저희 학교는 대강당 옆에가 그 셔틀을 타는 친구들에게 갈 수 있는 통로로 되어 있는데 이 통로가 밤에 야자 끝나고 가게 되면은 가로등이 없어서 엄청 어두워요. 근데 이게 도로가 아스팔트 같은 걸로 잘 깔려 있는 것도 아니라서 몇몇 학생들이 가끔 다치는 곳인데 이게 계속 한 2-3년? 제가 다니기 전 그래도 2-3년 전부터도 계속 가로등 설치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회장이 되었을 때도 가로등 설치를 학교에 요청했는데 올해는 이미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안 될 것 같다. 대신 연말에 예산 편성이 있을 건데 그때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라고 긍정적인 대답을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원하는 게 있다면은 그래도 광주는 학생 자치가 잘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학생에서 회의를 통해 나온 이런 성평등이나 어떤 다른 그 교육 프로그램들을 원한다 라고 학교에 요청을 하면은 연말에 학교에서 이것을 반영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 12월 연말쯤에 있을 4차 정기회 때에도 이런 토크 콘서트 경험을 가지고 그리고 질문해 주신 분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그리고 이 옆에 계시는 집행부로 같이 활동해 계신 분도 같이 이야기를 해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오늘 네. 참석한 학생들의 학교는 교육 안 가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막 듭니다. 어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아울러서 답할 수 있을까? 광주의 미래가 밝구나, 뭐 하는 네, 그런 흐뭇한 마음도 듭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아마 이제 멀리 경기도에서 오셨고 또 발대를 짧게 하실 말씀 많으셨을 텐데 발제하시는 동안 또 우리 토론자들의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 광주광역시에 네, 이런 성평등을 위해서 혹시 마지막으로 짧게 재언해 주실 거 있다면 첨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는 입을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좋겠더라고요. 이 패널 분들께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그러니까 오늘 다들 아셨겠지만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성평등 교육에 좀 그 고민이 있으시다면 여기 계신 우리 학생분들을 성평등 교육 뭐 자문단이라든지 모니터링단이라든지 이렇게 기회를 좀 주시면 매년 그런 교육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제안도 하면서 훨씬 더 좀 서로가 공감하는 교육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참여의 어떤 그런 구조들을 더 많이 만들면 오늘 또 청년분들이 뭐 대학생분들이 하신 그런 어떤 기회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장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어떤 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 너무 많이 배우고 너무 부럽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섯 분께도 또 정리하실 기회를 드리면 좋겠는데 저희가 시간이 사실 다 돼가네요. 그래서 혹시 토론하신 여섯 분 중에 이 얘기는 꼭 마지막으로 네. 아, 네. 네, 그 두 분 중에 두 분을 다 드릴 시간이 약속 시간에 안 돼서요. 그럼 짧게 1분씩만 하시면 두 분께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박준하님의 발제를 들으면서 부모 육아 휴직제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제도로 좋은 제도로 그러니까 성평등 제도로 만들어졌지만 이게 진짜로 실현되어지기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가 해결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건 여전히 부모 육아 휴직제가 있어도 휴직을 하는 것은 여성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제도 그러니까 교육으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먼저이겠지만 제도와 그리고 그 깊숙이에 있는 어떤 구조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봐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성평등이 그리고 하나씩 바꿔가는 것이 우리의 임무인 것 같고 그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체계와 구조를 보고 다가가고 논의하고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정주영님의 네.
아, 네. 교육을 하다 보니까요. 지금 제가 그 젠더 교육 플랫폼 효재에서 교육위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재미난 학교라는 학교와 제휴를 맺어가지고 2년 연속 제가 강의를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에게만 계속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요. 전교 학생들 포함해서 교사들 그리고 보호자들까지도 이 세 그룹이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서로에 대한 집단이나 문화에 영향을 주고요. 그래서 꾸준히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재단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교육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은 예산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는 실적 때문에 여러 학교를 하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 학교 오늘 참여하신 이 학교들 같은 경우도 이런 시범 학교 같은 것들을 통해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으로 어떤 효과성을 계속 보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아마 더 좋은 말씀을 시간만 있다면 토론할 수 있을 텐데 제한된 시간이 있어서 저희가 질문이나 또 토론자분들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뭐 미시적으로는 개인적인 것들 또 가족 내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봐야겠고 또 국가적으로 거시적인 측면에서 정책이든 교육의 시스템이든 여러 가지를 살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하는 이런 토론의 장부터의 시작이고 저는 궁금해졌어요. 우리 광주에 있는 청소년들의 성인지 감수성은 어떨까? 이런 데서 기반한 교육의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된다면 저는 이 전남대학에서 온 두 학생들은 성인지 감수성이 엄청 높은 학생들을 선발해서 오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의 현 주소에서 이런 문제들을 다시 얘기할 수 있는 더 많은 장을 여성가족재단에서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토크 콘서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 성평등 토크 콘서트 세대간 생각은 다르지만 다채로운 세상 관심을 갖고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성평등 토크 콘서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